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볼 제품은 빅히어로 6에 나오는 캐릭터 중에 하나인 와사비 노 진저 캐릭터의 레고 미니 피규어입니다. 요거는 레고 방식이고요. 요거는 이제 크레오 방식인데 요거는 회사 이름이 없고 요거는 SL 토이스에서 나온 건데 SL 토이스 거는 좀 꽤 괜찮은 편이고요. 이 회사 제품은 가급적 무조건 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원래 같은 경우는 좀 강박증 환자로 나오죠. 깨끗하고 뭐 그 좀 청결하고 그런 거 좀 하고 있었는데 원작에서는 초능력을 가진 일본인 요리사였다 그러는데 영화에서는 그냥 천재 흑인 이렇게 나왔다 그러네요. 원피스의 뭐 아이스 에이지가 생각나는 방식으로 막 이렇게 얼리고 뭐 그렇게 나오죠. 예, 그런데 뭐 원작에서는 뭐 와사비 노 진저라고 이름을 써가지고 그렇게 썼는데 그냥 길어가지고 와사비라는 닉네임으로 부른다고 합니다. 예, 각각 문방구 같은 데서 한 2,000원 정도에 판매하는 제품인데요. 자, 형편없는 제품부터 보도록 할까요? 와사비 노 진저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도 와사비 노 진저라고 되어 있네요. 자, 총 6개 캐릭터가 있는데 아주 재미있습니다. 재밌다는 게 참, 예,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 팔 생각을 했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자, 카드가 뭐야? 똑같은 거 네 장을 넣어줬어. 아, 다른 것들은 이렇게 홀로그램 그런 방식도 있는데 이게 그 대학 교수이자 나쁜 놈 악당이죠. 에. 자, 이렇게 있고 또 뭐야? 자, 무기 거치대는 있는데 무기 거치대는 패스하겠고요. 이것이 보여드리니까. 에. 자, 캐릭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또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건 좀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프린팅을 보니까 아주 그냥 단순하게 만들었고요. 자, 팔 끼워주시고 팔이 들어가는 게 용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게 어떻게 팔이 들어가지? 자, 이렇게 되시고 그 다음에 얼굴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고요. 얼굴은 뭐 그냥 별 특색은 없고 그냥 단순하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머리는 고무 방식으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 고무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냄새가 나네. 자, 이거 딱 이렇게 끼우시면 되는데, 예. 뭐 원작의 모습은 뭐 닮은 듯한 느낌이 되기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저 인디언 같은 느낌, 예. 좀 흑인이라기보다는 좀 인디언에 가까운 듯한 느낌이 살짝 들기도 하네요. 예. 이렇게 된 캐릭터고요. 머리라기보다는 꼭 무슨 모자를 쓴 듯한 느낌이고요. 목이 뭐 이렇게 두 개, 조잡한 거 두 개 들어 있는데, 예. 이건 빨리 버리고요. 자, 이번에는 SL 토이스에서 나온 제품은 어떨지, 어떻게 표현을 했을지, 좀 독특하게 표현을 했는데 이건 좀 왠지 아닌 듯한 느낌이 들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L 토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그 마인크래프트부터 한국에 나온 것 같은데 원래 뭐 있던 회사가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발판도 이쁜 게 하나 들어있고요. 자, 카드부터 한번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나와주세요. 자, 카드 나오시고 이런 카드도 히로하고 예, 와사비하고 두 개가 아니, 와사비가 아니고 얘가 이름이 뭐였죠? 까먹어. 예, 저기 뭐야, 고고토마토. 예, 배두나를 닮은 스타일 캐릭터고요.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자, 발판이 아주 이쁘게 들어있는데요. 발판이 있고 자, 이건 레고 방식이 아니고 크레오 방식이라서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요. 자, 몸통에다가 이렇게 끼워주시고 예, 좀 다른 느낌이죠, 저거랑요. 이건 좀 별로인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뭔가 특색은 별로 없어 보이고 예, 팔 쪽은 이렇게 관절이 돼 있어서 여기 크레오 방식이죠. 이렇게 트랜스포머 예, 미니 레고 방식 피규어가 이렇게 된 거고요. 좀 부실하다. 저거 빠지는 게. 자, 그 YG 거는 무진장 안 껴지는데 한번 들어가면 잘 안 나오지만 이거는 좀 약간 좀 어설프게 들어가네요. 자, 팔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팔을 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 얼굴이 이렇게 각이 져 있습니다. 예. 크레오 방식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완전히 이건 흑형의 모습 예, 되어 있고 자 머리를 이게 뭐야 완전히 뭐 저기 흑인 힙합 가수 아니면 저 뒷골목에 그 양아치 아이씨들 뭐 그런 거 총 두고 나면 아우 총까지 있네 예, 총 두고 야 돈 내놔 왠지 그런 느낌 예, 히어로라기보다 조금 그런 거에서 먼 것 같고요 자 이런 피스가 두 개 있는데요 어때요? 손에다 끼는 건가? 설명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보통 요 팔목에다가 여기 요런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뭐 팔목 보호대나 뭐 그런 거겠죠? 다른 데 끼우는 건가? 다른 데 끼울 데가 없는데 자 설명서 보셔도 뭐 다른 데 어떻게 끼우라는 건 없고 왠지 눈물을 흘리는 듯한 여기에는 난 이렇게 안 생겼는데 왜 날 이렇게 만든 거야? 왠지 파란 눈물이 거의 있는데 여기는 이 피규어는 또 안 그랬네요.
이거는 솔직히 지금 와사비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별로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흑인을 묘사한, 흑인 깽을 묘사한 거라고 친다면 아주 성공적인 작품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총을 쏴. 총이 좀 작은 것도 있으니까 다음 꺾여 보겠습니다. 이런 게 낫죠, 흑인 깽들은. 자, 완전히 깽으로 본다면 아주 그냥 잘 나온 제품인데, 그 와사비라고 보기에는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물론 이렇게 안 나온다고 해도 이거보단 낫죠. 어떻게 보면 같은 사람이 아니고 얘가 얘한테 돈을 뺏는, 얘마 돈 내놔, 죽고 싶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살려주세요 돈 드릴게요. 그런 캐릭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하여튼 꽤 멋지게 잘 나온 것 같은데, 약간 좀 프린팅이나 얼굴 같은 거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흑인 그깽 같은 걸로 표현해 보시면 아주 괜찮은 제품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고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우리는 정의를 위해 싸우러 갑시다. 히로 어디냐?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